MSCI 들어가면 좋지. 왜냐면 이게 패시브 자금도 유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만 있던 게전 세계에서 이제 종목들을 좀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과연 MSCI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잖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실적이나 현재 가격 등을 좀 자세히 보고 결정을 해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조만간 100% 확률로 매수해야 하는 종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MSCI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맞는지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자, MSCI 지수, 미국의 모건 스탠리 증권이 작성해서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입니다. 이는 1년에 4번 리밸런싱이 돼요. 즉 종목의 편입과 편출이 정해진다는 거죠. 이번에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5월 15일날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어떤 종목이 편출될 건지 정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1년에 4번이나 진행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이벤트로는 생각되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 MSCI를 우리가 왜 봐야 하는지,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이면은 뭐가 있을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 MSCI 지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지수로 미국계 펀드의 95%가 이 MSCI를 벤치마크 삼아서 자산 운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편입 이후에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관심이 높아진다고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지만 일차적으로는 관심이 늘어난다는 거에 좀 초점을 두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100%의 확률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조금만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을 알아야 되는데, 액티브 자금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목적으로 유입되는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자금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패시브 자금은 굉장히 수동적 그리고 의무적으로 유입되는 자금인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일정 비율이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자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MSCI와 관련해서는 MSCI 지수의 종목이 편입됨에 따라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의무적 자금이다 보니까 사실 규모가 크지는 못할 거다. 이어서는 해당 자금으로 하여금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는 이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액티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보수적으로 불리는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특이한 움직임이 확인되기는 했었습니다. 바로 이 시장 전반적으로 패시브 투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해당 자료를 좀 보시면은 주황색 선이 액티브 펀드고 갈색 선이 패시브 펀드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패시브 주식 펀드의 순자산이 역대 처음으로 액티브 펀드의 규모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해석을 하면 패시브 투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해당 자료가 첨부되어 있던 로이터의 보도를 제가 좀 읽어봤는데, 높은 수수료와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서 액티브 펀드는 한 해 동안 5,760억 달러가 유출되었고, 반면 패시브 펀드는 4,660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다고 해요. 굉장히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현재 보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뭘까? 아마 기사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종목들일 텐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업계에서 뽑는 편입 유력 종목은 이 세 가지예요. 알테오젠, HT 현대 일렉트릭, 엔캠, 세 가지인데, 뭐 최근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은 엔캠 같은 경우는 상위 두 종목보다 편입 가능성은 조금 낮기는 낮지만 일단은 탑3로 이 세 가지 종목을 많이들 뽑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사실 이 종목들을 아시는 분들이나 지금 여러분들 당장 일봉 차트만 검색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근래 들어서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도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했고, 이제 MSCI 편입 대상에 들어왔다는 게 시가총액이랑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따져봐야 될 겁니다. 이 MSCI 편입이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증권사의 자료를 좀
좀 참고해서 작년부터 MSCI 편입 이후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돋보이게 상승하는 구간은 발표 45일 전부터 발표일까지 꽤나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종목별 개별적인 상승 동력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거기에 이어서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다, 이것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사실 근데 이 수익률을 기대하긴 이제 늦었죠. 왜? 발표가 제가 언제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MSCI 분기 리뷰는 한국 시간 기준 5월 15일, 즉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어서 뭐 발표 당일에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좀 보였었고, 구간을 기준 잡아서 수익률 평균을 좀 내놓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생각은 있어요. 자, 우리가 본질적으로만 따져보면 결국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뭐 물론 향후 기대감이나 테마성을 가지고 본질의 가치와 다르게 상승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거지만서도, 그죠? MSCI에 편입이 된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결국은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확대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함께 종목별 차별화가 분명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마지막으로 이 3개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테오젠, 한 달간 외국인 매수세를 보니까 매도세가 훨씬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엔캠,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 800억 가량 매수를 했어요. 시가총액 대비 한 1.3% 정도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적지 않은 비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HD 현대 일렉트릭,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300억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3.4% 가량을 매수한 거예요. 외국인이 한 달에 시총의 3% 이상이면 사실 엄청난 매집을 한 겁니다. 이 HD 현대 일렉트릭 과연 어떤 기업이길래 이만한 관심을 보이냐, 잠깐만 한번 짚어보자면, 이제 뭐 전력 변압기나 배전방과 같은 배전기기와 회전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지금 이제 실적 내용을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한 성장을 보이는 데 이어서 이번 1분기 매출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 이 데이터 센터와 같이 미국 전기 수요에 따른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영향과 실적으로 입증하는 포인트를 좀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24년 수주 가이던스가 대략 37억 달러쯤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향 물량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벌써 이 수주 가이던스 중에 40%를 1분기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를 보인 건데 이거는 좀 비집고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올해 들어서 대략 230% 가량 상승한 기업인 만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주가의 위치나 이 수주에 대한 디테일 등 자세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뭐 매수를 권유를 하거나 이 종목이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특이점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이 100% 확률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MSCI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